LA 한인타운은 해가 저물면 강도와 폭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운의 강도와 폭행 사례의 심각성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PD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36건의 강도 사건과 44건의 가중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도 사건으로 11명과 가중폭력으로 34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된 것을 봤을 때 한인타운의 강도와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강도 사건을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4.4% 증가했고 가중폭력의 경우 무려 60%나 뛰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경비원에 따르면 얼마 전 밤시간에 윌셔 선상에서 강도들이 한 여자를 밀고 가방을 뺏어가려고 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한인타운에서 해가 지면 이러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Wilshire, it was a dude. They tried to snap a briefcase, you know. And I don't know why it's that often right now. So we need more police patrols around. LA 경찰 당국은 한인타운에서 강도와 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주류업소와 노래방 인근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술 뭐 드시고 뭐 이런 클럽 나오시면 잘 옆에 있는 어디 있는지 잘 걸어가세요. 아는 사람 걸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그 불 뭐 라이트 에리어고 잘 보세요. 이 뒤에인가 누구 따라오나 그것도 조금 뭐 걱정을 좀 keep in mind 해야죠.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순찰을 도는 윌셔 센널 디스트릭트 세이프티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밤 시간이 되면 유가를 비롯해 벌몬, 알렉산드리아 길 등에서 강도와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성을 제기했습니다. Your assaults out here are usually just fights. You know, people just getting drunk, alcohol. You know, this little fights here and there. LAPD는 한인타운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외출을 금하고 만약 꼭 나가야 할 경우 그룹을 지어 다니거나 가로등이 설치된 길로 다니고 수상한 사람이 따라올 때는 비즈니스 업소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